안녕하세요. 스타듀밸리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, 제가 초상화를 몇 명만 받아왔어요. 그몇 명이 좋아서 받아온 게 아니라 아직 제작 중인 초상화라서 제작된 것들만 받아서 왔습니다. 꾸잉! 야, 왜 대화 안 해줘? 너왜 그래? 괜찮아? 안 돼! 얘왜 이러지? 세찬이가 아파요. 어? 너 괜찮은 거 맞지? 아니, 나 초상화 파일만 넣었는데? 괜찮아? 야, 일로 와봐봐. 괜찮은 건가? 안 괜찮은 거 같은데? 대화도 안 해줘. 이상하다. 제가 살짝 확인을 했거든요? 그잘 나오는 거 보고, 아, 잘 됐구나 했는데, 일단 넘어가자. 그리고, 요미한테도 모자를 씌워줄 수 있다고 합니다. 요미는 제말 이름이거든요? 이거 어디 있는 거지? 여긴가? 자수정. 여깄네. 남편이 조금 이상해졌어. 추우니까 산타 모자. 으아! 고양이한텐 안 돼요? 고양이는 안 되나? 그냥 고양이는 막 되게 싫어할 것 같긴 해. 소미야, 넌안 되니? 소미야. 싫어? 얘는 안 되네. 요미 산타입니다. 우와, 이렇게 되는 거구나. 리본이 더잘 어울린다. 하지만, 겨울의 특권이죠. 산타 모자. 여보, 여보 괜찮아요? 여보 왜 말을 잃었어요? 괜찮은 거 맞죠? 한 번만 다시 들어와 볼까요? 타이틀. 여보, 나뭐 크게 건든 거 없어요. 초상화만 넣었어요. 똑같은데? 똑같아. 그래도 아까처럼 뒤로 걷진 않는다. 어? 깜짝아. 자러 가는 줄 알았네. 야시장. 와, 이건가 봐. 3일 동안 하는 거. 이거는 아이스 페스티벌. 그건가? 그냥 그 낚시? 겨울별의 만찬. 오. 세찬아, 이야기 한 번만 해줘. 초상화 받아왔는데, 어? 한번 보게. 어디 가는 거야? 어딜 이렇게 하염없이 걸어가는 거야. 아니, 대화 안 해주네? 아니, 이런 적이 있었나? 그것 때문은 아닌 것 같은데요. 뭐지? 이 자식. 아이, 모르겠다. 갔다 올게. 이번에는 앵무 조개 껍데기네? 아이, 또 이거 보여드리려고 하니까 애가 또 말을 안 하네. 고대 껍데기 팔까? 그냥 여기다 넣어놓자. 하고 산타 모자. 마법 같은 계절을 기념하세요. 아주 만족스럽군요.
하긴 요미는 하트가 안 눌러지는 유일한 동물인가? 그래서 대신 모자라도 씌워주려고 해놨나봐. 어, 여기 소소가 있네? 우유, 치즈, 마요네즈. 아니 근데 하다못해 아니 오늘은 뭐 별로 말하고 싶지 않아 라던가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해 그것도 아니고 그냥 아무 말을 안 하는데? 뭐지? 콩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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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콩. 어? 이거 뭐야? 이모티콘도 있네요? 진짜 이거 좀 맨날 안 한다 안 한다 하지만 하게 되는 그냥 합시다. 이거 뭐 몇 개 되지도 않는데 이 통발이 그냥 틱 눌렀을 때는 안 뽑히면 좋을 아이 안 뽑히면 좋을 텐데 그쵸? 그리고 고대 씨앗 그거 유물을 제가 씨앗으로 만든 레시피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. 어, 이거다. 여기 세 개나 있으니까 두 개만 사용해서 뿅, 뿅. 해서 비료 촉진제 뿅. 아, 여긴 안 뿌려지는구나. 안 되네요. 아, 둘 중에 하나만 할 수 있는 건가? 그렇군. 그렇군. 자, 3년차에 또 새로운 거 배웠네요.
하나만 쓸 수 있다. 다 집어넣고, 별 없는 거. 별 없는 게 없네. 아 맞아. 그리고 마니한테 가서 그 우유를 뭐 자동으로 뽑는 그런 게 있다고 하던데 오늘 한번 가볼까요? 마니의 목장. 어? 쉐인이다. 와! 바뀌었죠? 아니 남편이 제일 궁금했는데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나랑 얘기하는 게 좋아? 네가 그렇다면 믿을게. 너도 나만큼 이상할 수 있지. 누구가 바뀌었냐면 그거는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알게 될 겁니다. 소모품 구매하기. 이건가 봐. 오, 자동 채집기. 가축들의 생산품을 자동으로 채집합니다. 소, 양, 염소. 이거는 장식. 와, 이게 생겼구나. 하나면 되는 거죠? 마리당 한 개씩? 일단은 한 개만 사고? 건초를 사둘까요? 긴 겨울이 계속되니까? 이게 돈이 많으니까 씀씀이가 커진다. 근데 뭐 애들 먹는 건데. 이거 보고 있어도 이거 이러고 있어도 시간은 가죠? 한번 볼까? 아, 안 가는구나. 주니모 농장 그거 어떻게 하지? 그거 설마 이거 다 갈아엎어야 되나? 상상만 해도 끔찍한데. 근데 갈아엎을만한 게 이거 이리듐 스프링 쿨러 이걸로 새로 짜야 되지 않을까요? 지금 이거는 8칸짜리라서 어차피 새로 한번 다 갈아엎긴 엎어야겠다. 아마 검색하면 금방 나올 겁니다. 한 200개 더 사도 될 듯. 그리고 마요네즈를 줄까? 옥수수를 줄까? 그 상점 아저씨는 옥수수 별로 안 좋아했지 싶은데? 옥수수. 어? 진짜 저 많이 팔았네요? 되게 많이 팔았네? 뭐 없네. 뭐 몇 개 없구만. 마요네즈를 주자, 그러면. 이거 해놓고.
거는 구석에 해도 상관없을 겁니다. 어? 왜 작동을 안 하지? 작동을 안 해. 원래 저거 꾸물꾸물 움직이지 않나요? 어,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? 안 움직여. 괜찮겠지? 얘네 다 얼어 죽진 않겠지? 위치 때문은 아닌 것 같은데요? 괜찮을 거야. 매 우유. 우유가 몇 개 없네. 알은 많으니까? 아니 뭐 집 근처만 왔다 갔다 했는데 벌써 밤이야?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요. 주니모 오두막이 필요한 거. 돌. 풀. 아, 이거 좀 구해서 와야겠는데? 스타우르츠가 내가 과일이 다 여기 안에 있나? 호호 호호 스타우르츠가 이게 다라고요? 하긴 이거는 제가 쟁여두지 않아서 그럴만한데? 저분은 시간 상관없나봐. 유미야, 너는 발이 시렵지 않니? 고맙다. 아이고, 안녕하십니까. 자, 이것을, 아하, 그렇군요. 지어놓고, 아, 이거를 막 옮길 수가 있다고요? 아하, 잠깐만요. 한번 봅시다. 지금 좀 너무 멀리 떨어져 있나? 아니야, 여기 근처인데 뭐. 여기 근처야. 괜찮아, 괜찮아. 얘네가 좀 구석이긴 한데. 아니야, 아니야, 괜찮아. 지금 뭐 딱히 마음에 안 드는 것은 없고요. 아, 여기가 좀 너무 정신이 없네. 여기는 제가 한번 정리를 좀 해줘야겠어요. 저거 저기 위에 있는 불. 저거랑 저거랑 여기? 여기가 살짝 그런데, 여튼 주니모 오두막. 아, 요렇게 들어가는 거구나. 이거 제가 그러면 검색을 해서 와야겠는데? 그리고 여기 땅 파진 데에는 안 되는데, 예를 들어서 요렇게 놓으면 되는 건가? 이거 제가 한번 보고 올게요. 어떤 게 좋은지. 얘네 범위를 좀 알려주면 좋을 텐데. 어? 산으로 순간이동할 수 있습니다. 오? 해변. 황금시계. 울타리가 더 이상 풍화되지 않습니다. 아니면 여러분들 검색하지 말고 그냥 할까요? 그냥 해도 뭐 괜찮을 것 같은데. 그렇다면 그러면은 일단은 오두막 이것도 옮길 수 있는 거 맞죠?
맞겠지? 그걸 검색해보자. 아마 될 거야. 아, 될 거야, 될 거야. 이런 식으로 건축하는 종류는 다 아예 바꿀 수 있어. 그러면 일단 여기다가 하나 지어. 이랬는데, 아, 옮길 수가 없는 거라면. 아예 되네. 좋습니다. 됐어. 요거 제가 일단 두 개를 지을 수가 있으니까요. 됐다. 그게 없어. 이게 없어. 풀이. 아, 맞아. 거길 가야 되네. 그 초록색 벌레. 거기가 거기 아니었나? 이상하다. 다시 들어가 볼까? 여기랑 다른 거야? 아, 거기는 거기네. 그 크로커스 있던 그쪽으로 가야 되나 봐. 큰일 날 뻔했네. 그쵸. 지하를 통해서 가야 되네. 어? 얘 뭐야? 얘 쫑긋쫑긋하네. 몰랐는데. 여기 밖에는 풀이 없어. 낚시만 좀 하다가 가야겠다. 오늘 아무도 못 만났잖아. 겨울 낚시. 쉬운데요? 잉어. 아, 농어? 얘도 농어인가 봐. 내일 아침으로 회를 떠서 세찬이한테 줘야겠다. 완벽해. 한 번만 더. 어, 얘 다르다. 다르다, 다르다. 침착해, 침착해. 천천히, 천천히. 바닥에서 튕겨지는 걸 조심해야 돼. 자, 침착, 침착, 착착착. 오, 강꼬치 고기. 근데 어떤 걸로 회를 떠도 다 똑같지 않았나요? 그거 혹시 그거는 안 바뀌었나? 무슨 생선이던 무슨 회 무슨 회가 아니라 그냥 다 똑같던데? 똑똑. 뭐예요? 뭐예요? 여기 넣을 수 있어요? 아, 애들이 대신 수집해 준걸 여기다가 넣나 봐. 오. 너무 좋은데? 완전 편하겠다. 유미야, 고생했어. 돌, 풀,
세찬이 벌써 자나? 여기 뭐 되게 많은데? 상어, 아, 참치. 참치구나. 참치도 있고. 단꼬치 고기. 아무거나. 맞아요. 그냥 회가 된답니다. 이거를 일단 그러면은, 들어갈 데가 없으니. 안녕, 오늘은 그냥 집에서 보냈어. 특별한 건 없었어. 여러분들, 저 받았어요. 받았습니다. 아직도 안 자고 있네. 잘 자라. 딸랑 한 개. 좋은 아침. 오늘은 산책하고 오려고 혼자 있을 시간이 필요해. 저녁에 볼게. 자. 나 이거 진짜 사랑하는데 어떻게 알았어? 예전에 다 너에 대해 조사를 했었지. 저기 나와주겠니? 넣어놓자. 자, 그럼 새로 산 기계가 잘 작동을 하는지 볼까요? 일단 이거 먼저 보고. 우리 집 약간 바꾸고 싶어. 이거 바닥, 이건 다 벽지인가? 아, 여기 있네. 바닥재. 이거 해볼까? 이상하네요. 벽지도 바꾸고. 벽지가 종류는 엄청 많은데. 이거 뭐야? 약간 신기하게 생겼다. 망쳤네요. 다음에. 자, 다음에 제가 다시 또 바꿀게요. 이상하네. 눈 온다. 보자. 와, 너무 편해. 와, 너무 좋은데? 이거 그냥 다 갖다 버려도 될것 같은데? 심지어 여기 이렇게 넣어두면 되는구나. 오. 언제 이렇게 편해졌죠? 요것만 해주면 되네? 거의 누가 대신 와서 일해주는, 일해주고 가는 것 같은데? 좋다.
그러면 털도 그냥 좀 아니다. 털은 안 되는구나, 참. 양털하고 그냥 다 양털로 되는 거예요? 토끼 털도? 그런가 본데. 이거 그럼 넣어놓자. 이상하다. 왜 토끼 털도 양털로 되는 거지? 하긴 뭐 그것마저 구분하면 좀 많이 귀찮긴 할 듯. 이미 너무 아이템 종류가 다양해서. 딸기, 크랜베리. 대신 여기다가 하니까 박쥐들이 과일을 못 들고 오는 것 같기도 하고, 아니면 그냥 겨울이라 없는 건가? 이게 여러분들 판매할 거를 그냥 조금 모이면 팔고 조금 모이면 팔고 하지 말고 한 번에 좀 많이 모아서 왕창 팔아볼게요. 그거를 여기다가 아유 아유 어이씨 조심해야 돼. 그거를 여기다가 넣어놓을까? 팔 거? 생 계란 그냥 하나 먹을까요? 하나 남았는데. 다 빼놓자. 마요네즈. 안녕하세요. 아무도 안 계세요? 아무도 없네? 안녕하세요. 이거 가지세요. 줬군요. 언제 줬죠? 붉은 슬라임 네 마리, 슬라임 헌터 글쎄. 합이다. 마요네즈는 정말. 에? 오늘 에비게일한테 선물을 줬다고? 이번 주에 줬다는 거 아닌가, 혹시? 오늘 나 만난 적이 없어, 에비게일을. 어디 있냐? 줬다는데? 아주 친절하구나. 마음에 들어.
할아버지, 난 결혼한 적이 없네. 가족도 없고, 내 삶의 의미는 그저 시장이라는 사실이지. 이게 가치가 있는 일일까? 한숨. 이거 드시고 힘내세요. 어휴. 잠깐만, 분명 안 줘도 되는 사람이 있어. 실례합니다. 가보겠습니다. 에블린 할머니, 조지. 조지랑 에블린 할머니는 더 드려도 돼. 고마워. 할머니 어디? 아, 여기 계시는구나. 망할 테레비요? 아, 맞아. 이거 집 지어주는 거. 이거 해줘야겠다. 펜. 뭐뭐 필요했는지 한번 보고 오죠. 킥플립을 시도하고 있습니다. 되게 뭔가 다들 영화 배우로 바뀐 것 같지 않아요? 아, 다들은 아니고 몇몇. 샘! 샘도 바뀌었을 거예요. 샘! 눈이 제일 안 좋은 게 발이 젖는 거지. 넌 장어가 두꺼워서 좋겠다. 아주 뭐 만족스럽군요. 예. 잠깐만요. 그러면은 펜집 업그레이드 하는데 뭐뭐 필요한가 한번 찍어오죠. 마루도 바뀌었는데, 마루는 안 보이네. 알렉스다. 아이고. 아이고, 되게 비싸네요. 아이고, 950개요? 알겠습니다. 나무를 좀 패야겠, 어? 먹을 게 없나 봐, 겨울이라. 나 되게 덤덤해하네. 오, 라이너스죠? 맞나요? 아, 라이너스 집도 지어주고 싶다. 배고픈가요? 점심 만들어 드릴 수 있는데. 남은 동굴, 당근 스튜는 어떤가요? 정말 너그러운 제안이지만 사양하겠네. 오늘 채집하면서 무척 운이 좋았거든. 하하, 알겠어요.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. 라이너스가 잘 지내고 있어서 좋아요. 농장에서 지낼 수 있도록 초대하고 싶어요. 어? 근데 저분은 자기 삶에 지금 만족하고 계신 건가? 이거 한번 해볼까? 와우! 그거야말로 너그러운데 멋진 생각이야. 라이너스, 정말 아늑한 집을 지어줄 수 있어요. 드디어 수돗물도 쓸수 있고, 난방도 되고, 지붕도 있을 거예요. 우리 모두처럼. 멋지지 않나요? 아니었어. 아니야. 사양하겠네. 네? 에? 제안은 고맙네. 정말로 고마워. 하지만 얘기했다시피 난 이렇게 살기로 정한 거니까. 나는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보내는 게 좋네.
조용한 소리가 좋아. 자연에 맞춰 생활하는 것이 내가 진정 편안함을 느끼는 삶의 방식이 이렇다네. 결코 바꾸고 싶진 않아.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네요. 아일, 난 우리 우정을 소중히 생각하네. 자네도 그렇다는 것도 알고. 하지만 날 도와줄 필요는 없네. 나도 알아서 잘 지내고 있으니, 알겠지? 상처가 되진 않았겠지? 머쓱. 향이 느껴지는가? 잘 익은 베리의 달콤한 향기야. 핫! 알렉스다. 나보러 눈을 뚫고 여기까지 온 거야? 아니? 아닌데? 근데 맞아, 우리 집만 가도 나무가 많긴 하지. 여기도 통발을 해놨었구나. 그래서 그때 왜 통발도 살필 겸 세바스찬을 만나러 왔었죠? 아, 아예 못 눌렀다. 어어. 큰 우럭. 가자. 돈 모으고, 나무 좀 캐고, 풀 모으고. 다들 모여드네. 여기로 와야 되네. 얘 왜 도망가서 저렇게 변태하는 거야? 귀찮게 말이야. 젠장. 아, 이걸로 해도 되네요. 그냥 칼로. 여기 근데 은근 좋다. 녹조류 스프도 주고, 벌레도 주고, 벌레 고기. 뭐야, 두 개도 주네? 아이. 좀 아프네요. 그냥 마구잡이로 맞으니까 좀 아프네.
됐다. 가자. 저 지나갑니다. 아. 갑니다. 가요. 아, 이거는 안 되는구나. 한 번에 63개 괜찮은데요? 한 번씩 오면 될 듯? 아, 여기로 나가면 안 된다. 마요네즈 먹을래? 마요네즈 좀 안 좋아하게 생겼는데? 헉, 아니네. 마요네즈는 정말 모두가 좋아하나 봐. 이리듐 스크링 플러도 만 원이면 사네? 어? 뭐야? 이거 뭐예요? 벽난로는? 공허의 달걀. 이거 부화할 수 있댔으니까 한번 사보고. 꾸미는 아이템이겠지? 사악한 석상. 귀환의 지팡이. 하, 이게 완전 꿀일 것 같은데. 어떻게 뭐 친해지면은 좀 싸게 해주고 그런 건 없나? 쟤랑은 하나도 안 친해요. 제일 안 친한 게 우리 자식이네. 어떻게 된 게? 미미? 미미랑 제일 안 친하네? 오늘은 어? 안녕. 그래서 오늘 하비에게 비밀리 선물을 줬다고 들었어. 에? 아니? 이런 게 있다고? 내가 의심해야 하는 거야? 아니, 뭔 비밀리... 야, 너도 줄게. 자. 아니... 질투를 한다고? 오? 근데 왜... 왜 하비한테 질투를 하지? 하비보다 더 하트 높은 애들 내가 막 꽃다발 준 애들도 많은데? 희한하네. 재밌다. 더 질투해봐. 재미있으니까. 재밌는데요? 그래, 너무 뭐가 평안하고 평탄해도 재미가 없어. 근데 부화기가 여기 안에 있나? 여기 안에 있었던 것 같다. 말하는 게 너무 웃기다. 비밀리에 줬다니. 공허의 달걀. 그거 죄송한데 나와보세요. 저기요. 아니 저기 영씨 나와보시라니까요. 아니 이게 부화기 맞지 싶은데. 아이 저기 좀 나와봐요. 아 여기 맞을텐데 여기. 아 여기 맞는데. 어? 아이 됐다. 아니 선물도 이제 마음대로 못 줘? 세상에. 오 빨리 자야겠다. 유미야 집에 들어가. 갑자기 흥미진진해지는데? 헤헤헤. 헤헤헤.